아! 아니 무슨 이런 이벤트가 있지? 파이프를 잠궈야 된대요. 손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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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 주문맵 아 이건가? 이 집만 뭔가 누를 수 있게 돼 있는데? 오! 선셋 베이의 첫 주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존과 니콜의 집을 도울 준비가 됐나요? 크지 않은 집이지만 전망은 당신의 눈에 사로잡을 거예요. 방을 프로젝트 하는데 도움을 좀 주세요. 집 근처에 있는 공구 보관 공간은 골치가 좀 아플 거예요. 확인. 아. 이거 맞는 것 같죠? 왠지. HGTV 왠지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왔다 왔다. 오! 선셋베이의 첫 주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오, 사람들까지 나오는데? 우와! 아 잠깐만. 주문별 예산. 선셋베이의 주문에는 각 케이스에 할당된 예산이 있습니다. 가족이 꿈에 그리던 집을 준비하는데 지출할 수 있는 돈입니다. 작업시에 이 예산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일단은 쓰레기 정리부터.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지? 예산이 지금 저게 700만원인 건가? 사용하기? 일단은 청소 먼저 할게요. 아니 왜 이렇게 이게 쓸모없는 것들이 많아. 어? 이거는 버리면 안 되나 보다. 이게 뭐예요? 어? 이거랑 이거랑 바퀴벌레 설정이요? 어디 있는 거지? 고급 다시 일반부터. 아! 돼있다. 유리 조각으로 표시하기. 아 여기가 그 정신 없을 거라던 거긴가봐. 공구방? 공구방. 우와! 아, 이 공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우나와 욕실이요. 해수욕구에 사우나를 할 수 있다면 곧 죽어도 좋을 거예요. 그냥 공간 정리만 하면 돼요. 작은 워크샵으로 쓰기엔 딱인 공간이에요. 의자를 좀 갖다 두면 여러모로 유용할 겁니다. 아, 이거 고르라고요? 어떡하지? 아니, 근데 잠깐만요. 여기를 사우나로? 난 좀 고민되는데? 고민되니까 일단은 자리를 피하자. 일단은 좀 이따 생각하자. 아, 벌써부터 좀 난감하네. 다른 데는 손볼 데가 없는 건가? 어, 여기도 또 선택해야 돼. 그러면은 몇 개인지 보자. 일단 둘. 나는 공정하게 해드릴게요. 아, 두 개인가? 두 개가 다예요? 그렇다면. 그렇다면은 아 그렇네. 하우스 플리퍼 되게 좋아하시나 봐. 땡큐. 깔깔 고맙습니다는 알겠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로 보통 하나? 감사합니다. 나 너무 고민된다. 어떡해. 아니 이런 거는 자기네들끼리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일을 맡겨야지. 이걸 나한테 맡기면 어떡해. 나 때문에 이 사람들 싸우진 않겠지? 저는 그렇다면은 여기를 벽난로로 하고 1층을 사우나로 하겠습니다. 넵. 또롱.
아이템이 왜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 아, 이렇게 배치하면 되는구나. 일단은 청소. 모든 것의 시작은 청소부터다. 왜 우리가 땡큐를 아는 것처럼 한국말로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는 그래도 아실 것 같지 않아요? 왠지? 아니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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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기분 좋다, 깨끗해지니까. 오빠? 오빠를 왜 알게 됐지? 그럼 뭐 노래가 있나? 일단은 문을 너무 다 열어놓은 것 같으니까 문을 닫고요. 이게요, 조금 팍팍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밝기가 아니라 제어에서 마우스 감도를 조금 낮춥니다. 조금 부드러웠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를 창문 닫기? 아, 창문. 왜 창문 닫기 없지? 가구 제거하기, 전구 샹들리에. 오케이. 그리고 아, 이거 다 파나? 그렇네. 좀 많이 낡았다. 그 다음에 창문 닫기인데, 이걸로 그냥 하면 되나? 아. 깨끗해져라. 바람 좀 쐬면서 하자. 이게 하우스 플리퍼가 제법 사양이 높거든요. 제 예전 컴퓨터에서는 창문 닦을 때 잘못하면은 게임이 멈췄어. 이상하게 다른 건다잘 됐는데 창문 닦기가 좀 힘겨웠어. 근데 지금 컴퓨터는 조금 시끄러울 뿐 그래도 잘 되네요. 그리고 게임 소리가 좀 커도 되겠죠? 되게 작은 것 같아, 이거. 이거 닦은 거야? 왜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냐? 이걸 안 닦았구나. 잠깐만요. 괜찮습니다. 얘는 원래가 소리가 되게 작은가 봐요. 맞아요. 아니면은 맞아. 신문지에 파란 물 묻혀가지고 가구 배치하기. 우와, 예쁘다. 이게 150만 원이야? 이 뒤에 소수점만 빼고 보면 될것 같거든요. 저는 좀 그레이하게 가겠습니다. 근데 이 집에 좀안 어울린다. 그래도 뭐 고객님이 원하신다면 당연히 놔드려야죠.
너무 안 어울린다. 꽁시렁거리면서 그다 해드릴게요. 이걸 놓는다고?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화분 두 개. 7,000원? 좀 저렴한데? 여기 하나 올릴까? 괜찮나? 샹들리에 공. 요거를. 와, 이건 예쁘다. 와. 깨끗한 유리. 근데 이거 집 디자인 자체를 다 바꿔야 될것 같은데? 지금 주문하신 것만 여기 스타일이랑 맞고요. 나머지 다 안 어울려요. 그래서 예산이 좀 남나? 어, 아니야. 잠깐만. 일단은 이거를 하나 더 사고요. 잠깐만. 이거 나 무슨 색깔로 했지? 복사 기능 없나요? 깨끗한 걸로 했고 이거였나? 이거였나? 이거는 뭐 차이가 나? 대충 하자. 이거는 여기다가. 아, 좋아요. 그리고 이제는 사우나 하러 가겠습니다. 사우나 만들러. 여기를 이걸로. 아이고. 도동. 쓰레기 버리고 가구 제거하기. 웬만한 거 다 그냥 팔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것도? 오케이. 샤워룸 설치, 변기, 세면대. 여기가 사우나 히터? 그러면은 여기 먼저 바닥에 이 타일을 놔줍니다. 오호. 그 다음에 샤워룸. 샤워룸 설치. 와, 되게 크다. 이거를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설비도 다 해야 한답니다. 설비 조립하기. 여기는 블루 흰색. 흰색으로 할게요. 왜 이렇게 하늘에 붕 떠 있는 것 같지? 잡, 잡, 아, 떠 있는 거 맞구나. 잡, 잡. 오, 신기하다. 하고, 여기다가 변기랑 세면대가 다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변기를 여기다가, 그래서 화장실. 이거는 그레이. 이거 불편할 것 같아. 여기 들어가다 부딪힐 것 같아. 뭐야? 응? 아, 됐다. 세면대. 이게 되게 좁은 공간에 이게 되긴 되네요.
그래서 싱크대. 예쁘다. 근데 여기도 그레이. 흰색, 검정, 회색. 이거가 제일 깔끔한 것 같아. 안 나지는 거 아니야? 아, 내몸 때문에 안 되는 거였구나. 이거 좀 이상한데? 여러분, 좀 느낌이 좋지 않은데요? 이거 어떻게, 빨리. 됐다. 뭐지? 뭐지? 이건가? 깔끔해, 깔끔해. 잠깐만요. 그리고 도어. 제가 하우스 플리퍼 이거 DLC를 처음으로 사보는데, 아야아야. 일단은 집이 되게 예쁘다. 사우나 히터. 와. 이거는 그럼 딱 들어와서 여기다가 놓고 사우나 벤치. 이거를 두 개. 하나. 이게 다 들어가? 잠깐만. 왠지 얘가 저 모서리에 들어가야 될것 같은 느낌? 이 친구를 이렇게 놓고, 이상한데? 이게 아닌가? 이건가? 어? 무늬가 안 맞아요. 무늬가 왜 이러는 걸까요? 이렇게 하면 맞나? 이래도 안 맞아요. 네, 두 개예요. 정원팩이랑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무슨 HGTV였나? 코너 사우나 벤치. 뭔가 이상해. 무늬가 맞네. 무늬가 맞다. 이게 보니까 얘를 바꿔야 되네. 얘를 이렇게. 아이고야. 근데 맞아. 저 그거 못 해봤어요, 정원. 뭔가 약간 이게 도대체가 맞나 싶네. 왜 그러니까 코너 이게 딱안 맞으니까 좀 그렇다, 그죠? 여기는 그러면 누가 못 앉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뜨거워서? 이거를 여기로 뺄까? 아유, 안 되는데. 이걸 이렇게 빼는 건가 봐. 하고 여기에 들어가야 되나 봐, 코너가. 얘를 여기다가 놓고 예산 200만 원 남았다.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사우나 램프.
틀어볼까? 와, 괜찮다. 여기 나무가 근데 좀 이상하다. 셋두. 짜잔. 하지만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여기를 좀 칠합시다. 벽을. 이 벽을. 벽. 판넬? 타일. 판넬. 나무 뭐 그런 게 있나? 와. 다크 패널. 좀 깔끔한 거 하고 싶은데? 어? 이게 다야? 어? 근데 이게 약간 바닥이랑 세트 같지 않아요? 아닌가? 아, 큰일 났다. 근데 타일 및 패널 작업하기 못한대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 그럼 나돈 날린 거야? 고객님 돈. 죄송합니다. 원래 얼마죠? 6만 원인데. 한 15,000원 정도. 죄송합니다. 네, 끝낼게요. 좀 자유도가 많이 떨어지는데요? 아니면 그냥 다른 거는 놔드리면 되나? 다른 그냥 뭐, 그 뭐냐. 근데 막 싫어하지 않을까? 아니, 예산에서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거를 사셨죠? 이러면서. 뭐라고 하진 않겠지? 근데 벽을 못 발라요. 좀 황당한데. 아, 이래서 옆에 있어야 한다고? 아,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그 치킨 한 마리 값에 날리긴 했는데, 네. 미안합니다. 이게 뭐야, 근데. 벽이 너무 안 좋아요, 이 나무가. 이 나무 한번 싹 갈아야 되는데. 어우, 깔끔하네. 나 뭐했지? 아, 나 창문 다 열어놓고 나왔어. 지금 제 사무실은 뭐 엉망입니다. 새집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메일하고 주문맵이란 게 생긴 건가? HGTV 이거 나오는 게 이번 확장팩인데 이거 집을 이제 다할수 있는 건가? 일단은 저는 여기 트럭이 놓여 있는 이 정신없는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맨스 챌린지? 에드는 우연한 기회로 이 집을 구매했어요. 그에게 이 집을 판 부부가 내부 개조 작업을 시작할 때쯤 이혼했기 때문에 작업이 완료된 공간은 완전 새 집같이 보이더라고요. 안타깝지만 모든 공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멈춰 있어서 나머지 방은 여전히 엉망진창입니다. 아, 이전 소유자가 계획한 대로 할지 아니면은 본인이 다시 디자인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대. 그가 필요한 건 오로지 한 가지예요. 편안한 사무실이죠. 아, 그래요? 하나하나 풀려요? 아니, 아까 그 사람들 아니야? 같은 사람들인데? 귀신 나오는 집이요? 이 사람들 이렇게 안 봤는데 나는 하우스 플리퍼 할때 생각한 게 제작진들이 엇나가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거 엇나갔으면 아주 크게 그 공포 게임 만들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귀신 나오는 집이 있다고? 이 집은 아니겠지? 그리고 여러분 잠시만요. 프레임 60으로 고정해볼까? 이게 은근히 좀 무섭거든요. 고정하니까 되게 끊기는 것 같아. 그렇다면은 다시 이걸로 바꾸고
울트라 높음에서 매우로 바꾸겠습니다. 바뀌었나? 이건 뭐야? 비닐이야? 귀신 나오는 집 사람 놀래켜요, 진짜? 놀라는 거 상상해봤는데 되게 화나네요. 아, 이게 쓰레기 치울 때좀 프레임 떨어지는구나. 이거 뭐야? 아, 이불 색깔 뭐야? 여긴 뭐야? 비밀의 문인가? 벽을 쳐달라? 진짜요? 나 그만 안 할래. 나 거기 안할 거야. 절대 안 해. 절대. 이 사람들. 어? 이건가 봐. 넓은 지하실로 향하는 길이 드러났습니다. 이전 집주인이 그의 할아버지가 회계사였기 때문에 집에 서류가 아주 많다고 말한 적이 있었죠. 아마 그게 결국 지하실에 숨겨져 있는 것 같네요. 이 상자들을 제거하면 새로운 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니야? 지하실이 왜 있어? 아니, 근데 왜지? 왜 삐뚤어진 거지? 왜 제작진들이 왜? 공포, 왜? 왜? 왜요? 근데? 이렇게 밝지 않지 않을까요? 어둡지 않을까요? 귀신 나오는 집은? 이렇게 밝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여기 없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이렇게는 안 해놨을 것 같아. 만약에 여기서 튀어나온다? 그냥 망치로 찍어버린다, 진짜. 아, 근데 여기는 맞아. 아닐 것 같았어. 너무 밝아서. 내가 실망이다, 근데, 진짜. 왜 공포로. 이벤트인가?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기존 유저들도 다안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 하는 사람들 그런 거 완전 딱 질색할 것 같은데. 왜 그런 생각을 했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구금 이상해요. 약간 그렇지 않나요? 다이닝 룸 서랍장이 뭐야? 맞아. 아마 팔면 안 되는 거는 그냥 안 된다고 나오니까 대충 보고 그냥 팔면 될 듯? 네? 울트라 하이퍼 대걸레 사자. 한 번에 세 개의 벽, 빠른 건축. 이거는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냥 하나씩 다 찍자. 와. 여기다가 샹들리에를 놓고요. 여기다가요? 우와, 이런 거 등이 진짜 예쁘다. 이렇게 비친 그림자가 되게 예쁘구나. 그리고 당구대.
뭔가 베이지가 고급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여기다가 테이블 축구까지? 빨간 팀, 노란 팀, 초록 팀 할까? 항상 빨간 팀, 파란 팀이 많으니까 노란 팀, 초록 팀으로 하자. 뭐 이런 거야 뭐 알아서 바꾸시겠지, 배치야. 그죠? 어? 대충 뭐 하시겠지. 이런 것도 뭐 이거 뭐 내가 바꿔줘야 되나? 대충 하겠지. 잠깐만. 이거 이쪽에서 게임을 못하네. 근데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죠? 여기 안에다 넣을까? 그래도 좀 걸리적거릴 것 같은데. 이렇게 놓자. 아,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도 이렇게 하고. 됐어, 됐어. 그리고 여기다가 화이트 바닥. 아, 가구를 놓기 전에 했어야 됐는데. 와, 돈 많이 든다. 오, 16만 원. 와. 오케이, 하나 완료. 와, 근데 좋다. 이거 뭐죠? 집주인이 아주 크고 세련된 책상을 놔두고 갔네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요. 네, 작은 걸로 바꿉시다. 너무 커요. 너무 커. 너무 걸리적거려요. 이거를 그러면은 팔아 넘기고. 이분한테 어울리네. 와, 이게 훨씬 예쁘네. 자그마한 책상으로 바꿔줍니다.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놓고 싶군요. 이거를 좀 치우고. 오. 사각 카페트. 이렇게 놔드릴까? 사무용 램프. 오. 맞아요. 근데 방이랑 좀안 어울리긴 해. 근데 뭐 그거는 고객님 알아서 뭐 하시고요. 이거? 나도 현대. 나 이쪽으로 할래. 또롱. 이거 봐. 이거 너무 가구가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무슨 노래방 가면 노래방 막 되게 낡은 노래방 가면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도 다 없애고 그다음에 벽 개조하기. 아. 이거 바르는 거다. 막 그런 데 같아. 추석이나 설날에 이게 요즘엔 잘안 가지만 예전에는 친척끼리 이렇게 노래방 가고 그랬거든요. 그런 되게 낡은 노래방 있어. 그런 데 가면 있을 법한 그런 소파 같았어. 아까 그거는. 근데 혹시 여기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집 소파랑 똑같네요. 이러면은 이러면 이제 제가 바로 죄송해지는 거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주 튼튼하고 예쁜 것 같습니다. 이게 노래도 되게 힐링되네.
180? 이거를 들고, 다쓴 건가? 다 써가는 것 같긴 한데. 아닌가? 와, 아직도 계속 나와. 이게 한참 나오는구나. 오. 이제 완료할 수 있다고? 아직 덜 칠했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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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됐다는데요? 아니야, 그래도 가구 맞아. 가구 배치해줘야지. 아니야, 이거 덜한 거 맞는데? 그죠? 아직 저거 더 칠해야 돼. 뭐야. 아, 그런가요? 근데 이거 바로 클레임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아니, 가구를 왜 누타가 마셨어요? 벽은 왜또 칠하다 마셨죠? 이러면서 나의 그 평판이 낮아지는 거 아닐까? 아, 절반만 넘으면 완료 가능해요? 아, 여기는 뭐안 보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아니야, 아니야. 칠합시다. 근데 벽지 색깔이 진짜 마음에 드네요. 저도 만약에 제 집을 꾸미게 된다면은 흰색, 회색, 검정 이걸로만 할것 같아. 왜냐면은 절대 질리지 않기 때문이지. 어? 됐다. 어? 됐다? 디테일이 너무 엉망인데? 아, 잠깐만. 안 됐어. 이게 뭐야? 여기는 모르겠다. 여기는 일단은 좀 생각을 해보고, 여기 위에는 해줘야지. 고민되네.
지금 페인트가 없거든요? 아니 아니야, 있어 있어. 안 칠하기엔 너무 지저분? 근데 페인트 또 사야 될까 봐. 잠깐만. 진짜 나다 썼나? 다 썼나 봐. 아. 이렇게 또 치킨 반 마리를 제가 낭비하는 걸까요? 약간 모자랐기 때문에 한 마리는 아닌데, 한반 마리는 또 내가 날려 먹은 것 같은데. 됐다. 그러면은 팔기. 남은 거 저거 내가 갖고 가면 안 되나? 어? 뭐야? 뭐 도자기 모자이크 이게 뭐야? 이거를 15장 붙여달라고요? 15. 이쪽에 붙이면 되나? 주방에? 맞아. 남은 페인트 파면 되나? 아, 팔면 되나? 팔면 되네요. 그럼 9,000원 나온다. 음흠. 팔수 있구나. 타일. 이거를 타일을 한팩더 사야겠군요. 아깝다. 여기 페인트 다 칠했는데. 가요. 그래도 또 주방하면 타일이지. 근데 왜 하나 더 사야겠군요? 왜 그러는 거야? 뭐야? 왜더 사야 돼요? 15개 딱 됐는데요. 물론 여기가 좀 불편하긴 하지만 왜 자꾸 TV에서 왜 저러는 거지? 왜 자꾸 낭비하라고 부추기는 거지? 아, 그래요? 손에 없으면 뜨는 거예요? 아니, 이런 젠장. 아니, 이런. 저기 위에 뭐야? 이렇게 된 거, 맞아. 어떡하지? 아. 냉장고 위에는 못 올라가나? 여기 칠하고 싶은데. 아. 되겠다, 되겠다. 될것 같아. 아, 된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칠하고, 아, 여기도 하나, 둘, 셋. 아, 안 돼. 괜찮아. 이걸 아직 안 팔길 잘했죠? 이거를 하고 여기도 안 칠했다. 이쪽. 굿. 휴.
거대한 나무 테이블. 허! 진짜 크다. 이거를 팔고, 페인트도 다 됐겠지? 됐다, 됐다. 모던. 모던 하면 뭐다? 흰색, 그리고 검정. 너무, 너무 시꺼먼가? 포인트 컬러 하나 놔볼까요? 근데 여기 색깔이 다 이상해. 블루? 아니야, 질릴 것 같아. 다크 그레이. 아, 괜찮네. 그러면은 이거를 뭔가 이상한데? 이거를 이렇게 놓고 최대한 당기고 이 친구를 벽에다가 붙입니다. 이 의자가 6개 들어가는 건가? 이거를 얘는 등받이를 그레이로 화이트로 할까? 너무 하얗네. 다리가 좀 이상해요. 무슨 곱등이 다리 같아요. 징그러워. 그리고 이거를 다량 구매로 하자. 다량 구매. 다량 구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잿빛 광기 그림? 멋있는데? 와, 순백의 평온 그림. 같이 붙여놓자. 어두운 높은 선반. 이 가구 팔면 안 되나? 어, 안 되네. 아니, 아, 없애고 싶어. 일단은 이 선반이 두개 들어가고요. 선반도 붙여 놓을게요. 잠깐만. 이거 설정, 사운드, 배경음악. 이건 뭔 사운드지? 막 슉슉 이런 건가? 음악이 좀 방정맞은 것 같아가지고 조금 줄일게요. 뭐야, 왜 이렇게 어두워졌지? 너무 깜깜한데?
이거는 왜 있어야 되는 거야? 아, 밤 돼서요? 깜깜하게 작업하는 중. 아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체크무늬 사각 매트가 이건가? 좋아요. 여기서 살짝 색깔을 내겠습니다. 대충 감으로 일하는 중. 이상한 것 같군.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지. 포인트를 안 주는 게더 나았나 봐. 이상해. 너무 이상해. 일단 근데 체크에서부터 좀 선택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 고객 탓하기. 나라면은 체크로 안 뒀다. 체크는 좀 아닌 듯. 러그가 좀 이상한데? 어? 긴 카페트. 이건 어디다 하는 거지? 여기다 하는 건가? 뭔가 이상해요. 다 됐나 봐. 그러면은 전등이나 하나 달아주죠? 램프, 전등. 제가 좋아하는 등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등 종류가 다양하지? 이거. 짠. 집이 아니라, 와, 근데 멋있다. 집이 아니라 무슨 전시장 같아요. 오. 그림이 잘 보이니까 좋은데? 됐다. 야. 왜 80호지? 밖에 뭐가 있었나? 바깥에? 잠깐만. 여러분, 제가 뭐를 빼먹은 걸까요? 야, 너좀 조용히 좀 해봐. 아, 여기다. 여기 안 했네요. 이거를 불을 켜고, 불을 다 켜고. 아, 이거 이불 진짜 바꾸고 싶네. 다행이다. 이거 제거하기다. 오, 좋아요. 이거를 제거하고, 오리온 보이즈 베드? 괜찮네, 괜찮네. 오렌지색 왜 이래?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겠다. 여기는 조금 포인트를 주죠. 옹졸한 불. 나 때문에 안 되는 건가? 뭐지? 왜 침대가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지? 왜지? 침대가 너무 큰가? 그래? 잠깐만. 어디 갔어?
여러분, 조명이 깨진 걸까요? 왜 사라졌죠? 내가 깨먹었나? 잠깐만, 이거 이름 뭔데? 에이, 모르겠다. 에이, 모르겠다. 나머지 작업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구만. 뭐 하나 없어진 것 같은데? 모르겠네. 나중에 집주인이 뭐, 등이 하나 없어졌다. 그러면은, 증거 있어요? 사진 찍어 주셨어요? 보여주세요. 해가지고, 증거 없으면은 뭐, 어쩔 수 없고. 된거 아니야? 고객님이 채워주세요. 이거 뭐다 제대로 한거 맞아? 이상해. 이게 넓은 거, 그리고 이게 좁은 거. 좁은 게 여긴가 봐. 근데 얘 때문에 안 되나 봐. 이거 어떡해? 이게 아닌가 봐. 맞나? 뭐지? 아니,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닌데? 잘 됐는데? 넓은 게, 넓은 거잘 됐다. 일단은 이거를 좀 옮겨보자. 하고, 이거를, 좁은 거를, 아, 된다. 조립하기. 좋아요. 아이, 그래도 뭐, 제가 찾아는 볼게요. 램프에서, 이거 아니야? 아, 여기 있네. 여기요. 27,000원은, 네, 청구되었습니다. 제가 깨먹었지만. 어떻게 된 걸까요? 뭐, 그렇게 됐어요. 자, 됐다. 분위기 나쁘지 않네. 그죠? 좋았어, 좋았어. 완료. 우와! 오, 근데 저기 멋있다. 오, 그림 낮은 곳 제일 멋있는데? 완벽해, 완벽해. 다음. 이 집이 여러분, 아무리 봐도 귀신이 나올 것 같은 집은 안 보이는데요. 뭐죠? 경찰차가 세 대나 와 있는 이 집인가? 여러분, 지금 제 마우스 안 보이시죠? 커서 캡처. 이제 보이나? 여기서 뭐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니야? 지금은 제가 저 집을 선택할 순 없고요. 요거 두 개인데, 그게 좀 수상한데? 그러면은 일단은 이거 아, 눌러보면 알수 있는 거 아니야? 100년의 추억. 100년 된 귀신? 딱 절반만. 쌍둥이 주택은 절반이 분리된 집이라 딱 절반만 작업을 부탁하려고 해요. 개가 두 마리 있고 가족이나 다름없다고 해요. 뭐 하지? 여기 너무 좀 넓어 보이긴 한데. 이거 먼저 할까? 방 10개? 11개?
메인은 주택 개조 및 임대업을 하고 있어요. 새로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고 있어서 이전과 똑같이 일을 할순 없지만 사업은 계속되어야 하죠. 고객에게 임대할 집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쌍둥이 주택은 절반이 분리된 집이라 메이도 딱 절반만 작업을 부탁하려고 해요. 최근에 보수 공사를 마쳐서 큰 변화가 필요하지 않다고는 하네요. 개가 두 마리 있고 예산이 조금 남는다면 반려견을 위한 몇 가지 소품을 추가하면 좋겠네요. 이 집을 하겠습니다. 와, 핑크핑크해.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어떤 집이든 다 뭔가 귀신이 있는 집처럼 보여. 이 집은 뭐 좀 상큼해 보이니까 안심하고. 뭐야, 할 거 별로 없을 거라 하지 않았어? 할 거 되게 많아 보이는데?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허, 할 거 완전 많아 보이는데? 일단은 그러면은 앞에서부터 벽 두 개를 철거하고 거실, 식사 공간 및 주방을 연결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전통주의자들? 식사 공간과 거실, 식사 공간, 주방을 다 연결한다고? 난 좀 반댈세. 어린 꽃봉오리? 근데 칠도 다시 해야 되네? 칠하기. 이거를 아, 여기까지만? 그러면은 이거 되게 메로나 같다, 메로나. 여러분, 그 단지 우유, 바나나 우유 있잖아요. 거기서 뭐 메로나 맛 나오지 않았나? 아닌가? 그냥 메로나 우유가 따로 파나? 아, 맞아. 그 아이스크림 모양대로 그냥 메로나 맛 우유 파는 것 같았는데. 물론 못 먹어봤지만 궁금하긴 하네요. 그냥 메로나 녹인 맛이려나? 하이. 뭔가 이번에 안 칠하고 싶었는데. 하얀색이라. 여기에 뭐가 들어가? 이게 뭐야? 뭐? 냉장고? 뭐지? 저 수상한 공간은? 까지만 칠하고 마무리. 그리고 대나무 벽지. 안 돼.
고객님, 이상해요. 진짜 진심이에요? 진짜 이거를 바르고 싶어요? 왜요? 대체 어디다가요? 이거를 9개 놓으라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10개를 여기다 그냥 채울까? 아니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여러모로 불편한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이렇게 발라보자. 이렇게 하자. 나머진 그냥 팔아버리고. 이게 뭐람? 아니, 이렇게 해야만 했나요? 어? 이것도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고객님이 원하신다면, 당연히 다 해드리죠. 좁은 커튼, 하나, 둘, 넓은 커튼, 하나. 그렇네. 조금 그, 좀, 독특하시네요. 연두색을 좋아하시나 봐. 자연을 좋아하는 것 같아. 자연 친화적인 그런 인테리어를 하고 싶으신가 봐. 일단은 이거를 다 팔고. 이거는 일단 됐나? 해서 소파를 놓습니다. 여기가 딱 들어와서 여기가 주방인 것 같고 여기가 거실인 것 같거든요. 소파를 놓고 패턴이 있는 안락 의자. 이상해요. 되게 편해 보이긴 하는데요. 네. 색깔을 좀 바꿔볼까? 고객님, 연두색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자, 연두색으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요거는, 이거는, 자연 친화적인, 그래, 이게 좋겠다. 이것을, 이 테이블은 어디 놔야 되지? 아, 테이블 여긴가 보다. 아, 여기다. 여기 밥 먹는 곳이었어. 오. 그래서 의자를 녹색으로 제가 꾸며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 그리고 다량 구매, 둘, 넷. 그리고 어두운 높은 선반. 이것도 그냥 최대한 밝은 걸로 흰색. 이거를 여기 놓으시겠다고요? 커피 테이블? 너무 욕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좁은데 이렇게 많이 놓으려 그래. 낮은 선반. 여기다 놓으면 되나? 이 집이 제일 이상한 것 같아. 그리고 이거 식물. 유카. 그렇네. 이거 맥시멀 라이프인데, 진짜? 유카를 두 개나? 진짜 이거 풀 좋아하시는 분 맞다.
디펜바키아 두 개. 그린. 이거랑 이것도 그린으로 이렇게 놔두자. 꽃집인가요? 좋아 좋아. 그러고 안개 사진 또 풍경화야. 이거를 또 굳이 그러면은 여기다 놔드릴게요. 여기다가. 예쁘다. 와. 자, 아직 끝나지 않았죠? 또 튤립 좋지 좋지. 이거를 해가지고 샹들리에를 여기다가 밥 먹는 곳에 하나, 하늘색 카페트. 몰라. 나는 놔달라고 하니까 놔주는 것뿐이다. 이거 진짜 이상하다. 근데 여기다가 이거요. 웰컴. 가정집이 아닌가 봐. 오. 여기다가 옷장?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아, 이게 설마 옷장이야? 여기가? 무슨, 너무 좁아요. 여기 폐쇄 공포증 오겠어. 여기서 옷을 갈아입는다고? 야, 움직이지도 못하겠다. 너무 좁아가지고. 아니, 이게 왜요? 나 갇혔어. 여러분, 저 갇혔어요. 됐다. 이거 못 옮기나? 나 문을 반대로 달았어야 됐나 봐. 여기다가 그 고객님, 그 안쪽에 보시면은 거울 있거든요. 어떻게 잘 하시면은 네네. 문 뭔가 방향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쪽에다 드릴까? 이게 한번 들어가면 나가기가 쉽지 않네. 고객님, 저 갇혔어요. 여기 왜 끼었지? 이것 때문인가? 아, 이쪽에 놓을까? 근데 잠깐만. 어쩔 수 없다. 이거 문 팔아야 돼. 이거 어쩔 수 없다. 다시 달아드릴게요. 이렇게 문을 이렇게 달면 안 되네. 이렇게 달면 되겠지?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되네. 반대로 하니까 되네. 아, 이거네, 이거네. 아, 좋아요. 내가? 나. 벽장에 갇혀서 귀신 될 뻔했다. 거울 이거 아니야? 하나 더? 맥시멀 라이프의 끝을 보여주는데? 이거 심지어 이거 하나 더 해달래? 됐다. 아니, 이거, 아! 아, 공간이 달라서 안 되는구나.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어야 되나 봐요. 헐. 서비스입니다. 이게 문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다른 공간으로 되거든요. 락커룸으로. 그래서 안 되는 거였어. 누군가가 이미 부엌 작업을 시작했고 벽을 짙은 갈색으로 칠했더군요. 맞춰서 계속할까요?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인데요. 어디나 어울리는 늘어뜨린 램프를 추가하고 회색 화강암 톤의 밝은 가구를 선택하면 방에 빛도 주면서 균형이 잡힐 거예요. 고객이 뱀파이어가 나올 듯한 주방을 어지간히도 좋아하겠어요. 벽을 더 밝은 색으로 칠해야 돼요. 확실한 거는 이 집은 망했다는 거야. 고객이 절대 만족 못할 것 같은데? 이거 근데 예쁘다. 지금 거실이 되게 초록초록하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무슨 회색 화강암 톤은 안 어울릴 것 같고, 이걸로 하자. 밝은 색. 어우, 그렇네. 아, 이게 뭐야. 이상해. 이미 망했지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이걸 부숴달라? 아, 이건 아닌데? 아, 이거부터인데. 아, 망했다. 아니, 무슨 이런 이벤트가 있지? 파이프를 잠궈야 된대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참아. 있어봐. 여기가 아닌가? 아니, 여기서 잠궈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여기 있다. 완전 혼비 백산이었어. 떨어져라. 됐나? 여기는 제가 벽을 다시 세울게요. 여기는 치면 안 됐었는데. 쓱싹. 뭐야? 된거 아니야? 됐다. 그러고 여기다가도 위에 부숴야 돼? 그런가 보죠. 나또 15,000원 낭비했네. 됐다. 된거 맞나? 이거를 여기도 닦아주고. 뭔가 맵에서 왜 표시가 약간 이상하게 나지? 오, 잘된 건가? 버그인가? 벽을 파괴. 세 개를 더 파괴해야 된다는데? 이거 세개 파괴하고 안쪽으로? 아, 띠로리. 아니 왜 저렇게 해야 되는 걸까? 아, 이상하다. 그쵸? 아니 당연히 이렇게 놓지. 누가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놓습니까? 이렇게 놔달래요. 근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 이거 봐. 자꾸 고객님을 막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나? 이거 봐. 누가 이렇게 해. 디자인인가? 이게 뭐야. 복잡하게 사시네. 거참. 이거는 예쁘네요. 25개? 이게 하나가 10장이니까?
아, 이거 좀 갖다 버려. 야, 이거 좀 어떻게 버려봐. 야, 이거 좀 버려. 옮기기로 바꾸려면 아니 아니. 이거 어떻게 버려요, 이거? 나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 이 대나무 좀 어떻게 해봐. 이거 어떻게 버리지? 내려놓기가 없나? 어쩔 수 없다. 여기다 그냥 발라버리자. 저거 놓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없나? 이상하다. 아, 그래요? 이게 좋게 바뀐 거예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뭐, 다 까먹었어요. 원래 막한 번에 이렇게 한 개씩이었나, 그러면? 아, 이게 한 팩에 20장이었구나. 어쩐지. 또 낭비했네. 낭비를 아주 밥 먹듯이 하는데. 아주 큰일 났어. 허허허. 허허허허허허. 맞아요. 근데 왼쪽 정렬 그 채팅창이 없어가지고 그거는 다음에 설정이 오겠습니다. 싱크대. 하고 여기는 자연 친화적인 느낌이니까 이걸로 이렇게 해도 밸브에 뭐 문제 없나? 찹찹. 물이 좀 새나? 아, 아까 샌 건가 봐요. 샤워룸도 들어가야 되는데? 아, 화장실이 여기구나. 욕조에다가 샤워기까지 둔다고? 왜안 돌죠? 된다. 거울은 여기다가. 색깔이 이상해.
일단은 이거 먼저. 이거는 그냥 무난한 걸로 하고요. 우와, 이거 예쁘다. 와, 이건 진짜 예쁘다. 오, 근데 너무 다 보이는 거 아니야? 하긴 누가 씻을 때 못 들어오긴 하겠네. 좋았어. 여기도 다 됐고. 내추럴 베이지. 이게 그 유리 조각 아니 아니 바퀴벌레가 유리 조각으로 보이잖아요. 그거 그냥 바퀴벌레로 그냥 두고 플레이하는 사람이 있나? 아니 귀신 나오는 집도 만들고 무슨 바퀴벌레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이거 이 사람들 이거 일부러 그러는 거 같은데 진짜. 약간 이런 걸로 화제가 화제가 되길 바라는 걸까? 야, 귀신 나오는 집이 추가됐대. 이런 식으로. 그걸 바라고 일부러 그러나? 야, 바퀴벌레가 나온대. 그런 거 아니야? 이거 하는 사람은 딱 봐도 소소하게 꾸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일 텐데. 그런 사람들이 공포랑 바퀴벌레를 좋아할 리가 없잖아. 일부러 그러는 게 분명해. 여기는 되게 꼼꼼하게 다 칠해야 되나 봐요. 맞아. 그거는 그렇네. 그거는 완전 어그로 최고지. 근데 너무 징그럽더라고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여기 쓰레기 버리기가 있는데 쓰레기가 없는데? 뭐지? 쓰레기 버리기 0%. 뭐야? 아이고. 바닥 타일 놓기. 그거 아니에요? 비세라 클리너? 아닌가? 그거 말고 또 있나? 초록색 좋아하신다고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이 집에 되게 할게 많아요. 불좀 켜보자. 아, 뭐가 없구나. 아우, 껌껌해. 여기는 뭐안 들어가나? 천정 램프. 이거 램프부터 달아야겠다. 나 그냥 진짜 아무렇게나 할란다. 여기다가 오렌지색 달 거다. 좋아요. 더블 침대? 되게. 이 정도면 뭐 무난하지.
그거는 제가 환불했어요. 아주 예전에 구매했다가. 환불한 게임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 그리고 그때는 이거 나오기 전이었어요. 하우스 플리퍼 나오기 전이라. 다른 분 하시는 거 봤는데 치우고 이런 거 보니까 재밌어 보여가지고 샀다가 환불했어. 아니, 이건 어디다 놓는다는 거야, 이거를? 여기다가 놓나? 어? 이게 개침대야? 이게 쓰레기예요? 사무실 리모델링?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우스 플리퍼에서? 강아지가 이렇게 으슥한 데를 좋아하나? 어? 여긴가 봐. 강아지 있는 곳이. 어, 아닌가 봐. 뭐지? 헐! 진짜네요? 어? 진짜, 진짜. 저게 쓰레기였어요. 감사합니다. 아, 그럼 이게 여긴가 보다. 그죠? 벽 내가 함부로 부수면 안 되나? 벽 부숴버리고 싶다. 안 되나요? 고객님, 제가 여기만 살짝 손봐도 되겠습니까? 좀 거슬리네요. 네. 이렇게 딱 놓으면 얼마나 좋아. 여기 안 칠해져 있네. 그러고 싱글 옷장. 이거 또 쓰시는구나. 어, 좋아요. 어, 이거 두 개? 망했다. 와. 이거 하나 더 있어야 돼. 큰일 났다. 이게 여기였는데. 내가 부쉈어.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안 되나? 아. 꽃 그림. 왜 삐뚤어져 있냐? 아, 됐다. 이상해. 완성. 자, 이제 여기 해볼까요? 일단은 할로겐 램프 등 먼저 이거가 네 개?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어, 좋아요. 우와, UFO 같아. 가운데가 맞아, 서랍장 자리였네.
뭐야? 무서워. 잘못 들었나? 막 이렇게 막 이러지 않았어요? 아닌가? 무서워요. 어두워져서 무서워. 음악인가? 이게 왜 들리지? 약간 막 이러지 않아요? 이러면서 내 소리인가? 난가? 내가 흥얼거리는 건가? 맞아, 허밍 소리 들렸어. 허밍을 왜 해, 이 녀석아? 무서워. 무서워. 너무 실망이에요. 뭐지? 이거 손에 든거 어떻게 놔요? 손에 든거 이거 4개짜리 어떻게 놔? 아, 이거 제가 한게 아니라 이내 캐릭터? 내 캐릭터가 한거 아닐까, 허밍? 하, 이거 진짜 놀래키면 한순간에 최악의 게임 되는 겁니다. 이거 근데 타일을 어떻게 놓죠? 나 이걸로 바꾸고 싶은데. 조심해요. 야! 야, 덤벼라. 나와. 이거 어떻게 바꿔요? 이거 E를 누르면 그냥 팔린다는 것 같은데? 이 밑에 게?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진짜 욕할 수도 있어. 놀래키면은. 여러분, 이거 모르겠어요. 나 이걸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 그러면은 그냥 어쩔 수 없다. 그러면은 다크 그레이 헥사곤 모자이크 그냥 놓고 다시 발라야겠다. 화장실에 이거, 아, 근데, 아, 여기다가요? 아이, 왜 이렇게 됐지? 그럼 바르고 그냥 대충 또더 발라야겠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거를 왜 칠한다는 거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이거를 8개를 칠하신다는데. 맞아요. 그냥 바른 다음에 덮었어요. 이게 뭐야. 아. 고객님의 취향 너무 좀 당황스럽네요. 이거 내 캐릭터가 허밍한 건가 봐. 그냥 조용히 일하기 심심하니까 그랬나 본데? 이거를 2개 더.
그러고 오븐. 오. 오, 색깔 왜 이래? 여기가 냉장고 자리인가? 아닌데. 어? 여러분, 저 설마 실패하는 건 아니겠죠? 우와. 너무 길다. 중간 사이즈. 그래도 너무 크네. 120만 원 남았는데? 다한거 아니야? 여기 했고. 여기 타일? 데코 도자기 타일? 오호. 오오. 와우. 예. 아, 진짜, 하고, 이거 좀 끄고, 거실 다 됐고, 다 됐습니다. 된거 맞겠죠? 이걸 엔터를 누르면은 96%? 이 문이 아닙니다. 뭔가를 덜 했는데, 뭘까? 잠깐만. 뭐지? 이거 왜 0%야? 이게 덜 됐나 봐요. 여기서 아까 거기다가 이걸 놔달라고? 뭐지? 아까 여기?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닌데? 여기. 아하. 아까 그거는 그냥 제가 잘못 본 건가 봐요. 와! 오, 이렇게 보니까 나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거좀덜 치웠네요. 네, 사은품입니다. 그 나중에 타일이 깨지거나 뭐 이렇게 칠이 벗겨지거나 하시면은 스스로 이렇게 고치시라고. 서비스.